예, 오늘 혁명에서 개벽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혁명이라는 말은 우리 20세기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사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의 혁명, 중국의 일본의 메이지 혁명, 또 우리 부제에도 있듯이 동학 농민 혁명, 무슨 뭐 5.16 혁명 등등 혁명이란 말로 우리 역사가 설명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사실 이 동학의 경우에는 이 당사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혁명이기보다는 개벽이었고 20세기에 서양의 특히 사회주의의 영향이나 이런 그 영향을 통해서 혁명이란 말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원래 당사자들이 지향했던 그 이념은 개벽이란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체적인 우리의 틀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보자. 이제 그렇게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벽이라는 말이 어떤 함축을 담고 있고 그것이 비록 우리 그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사 근현대사의 그 저변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역사가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 뭐 동학연구자나 천도교 관계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일 텐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창간된 개벽의 표지입니다. 왼쪽에 임시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창간호 표지였고 오른쪽에 호랑이 그림은 원래 창간호 표지로 쓰려고 했다가 검열 때문에 1년 뒤에야 이제 쓰게 된 표지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잡지를 창간한 천도교는 뭐 동학을 그 이은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학의 이념을 이은 이제 단체인데 이 저널의 제목을 혁명이 아니라 개벽으로 잡았다.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동학하면은 동학 농민 개벽이 아니라 동학 농민 혁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당사자들은 혁명이라고 잡지 이름을 하지 않고 개벽이라고 했을까가 하나의 이제 화두죠. 저희한테도 참고로 이 저널은 이번 달을 말에 다시 개벽이라는 이름으로 복관이 됩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모시는 사람들에서 출판이 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는 이 개벽 창간 당시 개벽이 1920년 6월 말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창간이 되는데 한 2주 전쯤에 동아일보에 소개된 광고 기사입니다. 아마 동아일보도 같은 해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잡지를 창간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거창한 광고를 내고 이 창간을 담당했던 주역들은 대개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천도교 청년의 멤버들이었고 방정환 같은 분은 아마 22살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편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미국 대통령도 연세가 많으시던데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개벽을 창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 교체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이 광고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개벽의 의미, 자기들의 그 저널의 이름이 개벽인데 이 개벽이 뭘 뜻하는지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이 잡지로부터 개벽이 되고 개벽의 정신은 신조선, 새로운 조선의 정신이고 개벽의 생명은 신조선의 생명이다. 시대를 타고 개벽을 당한다. 개벽을 맞이한달까요?
이렇게 개벽을 맞으소서. 그래서 저 신조선 운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김영삼 정부 때 뭐 신한국 창조 이런 슬로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개벽은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자에 가까운 것처럼 저한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을 혁명하자는 좀 어색하죠. 이때 개벽의 의미는 새로움의 창조다 이거에 가까운 것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예, 다음. 예. 그러면 이제 개벽이란 말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쓰여 왔는지, 물론 그 유래는 중국이겠죠.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린다는 그 우주론적인 의미인데, 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좀 독특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잡지까지 나오게 됐는데, 흥미롭게도 이 세종실록에 이 혁명과 개벽이라는 말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쓰이고 있어요. 일본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의 황제는, 당시 일본은 황제를 칭했나 봅니다. 천지가 개벽된 이래, 아주 전형적인 용례죠. 천지개벽. 한 번도 혁명이 된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서양의 레볼루션이 들어오기 전에 그 용어들이니까, 유학에서 말하는 역성혁명. 예, 흔히 맹자가 뭐 말했다고 하는 왕조개체죠. 왕조개체. 천명을 바꾼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런 혁명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개벽이나 동학에서 혁명을 내건다면은 왕조 교체나 왕조 전북을 꿈꾼다 이런 건데, 그런 말은 안 썼던 거죠. 그렇죠? 밀란이라면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개벽과 혁명의 개념상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동학 쪽은 저 혁명이 아니라 개벽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재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사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흥미롭게도 한 300년, 400년쯤 뒤인가요? 그 영조실록, 실학의 시대죠. 영조시대에도 개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18번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나올 뿐더러 새로운 용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새롭다는 것은 동학과 가깝다. 예를 들어서 왕의 신하들한테 이런 이제 하교를 내립니다. 어떻게 존칭을 썼겠죠? 신하들이라고 할지, 여러분들 개벽을 하라고 하교를 내렸는데 마음은 개벽되었습니까? 애석하다. 우리 그 유학자 관료들이 아직도 개벽되지 않아서 당파가 이렇게 심하구나.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독특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에서는 아마 천지개벽 또는 이 영조 이외의 사람들도 대부분 천지개벽이라는 용어 말고는 다른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영조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개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개벽의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자네들의 그 편벽됐던 마음이 열렸는가, 오픈됐는가,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혁명이라고 쓰면 좀 어색하겠죠. 어떤 열린,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열려있네,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가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안 됐는데, 이 개벽이란 말이 조선에서 인문학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아마 그런 용례들이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전해져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860년에 수은 최재우라는 분이 이 다시 개벽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 하느님과의 문답에서 하느님이 최재우에게 개벽 후 5만 년에 뭐 너를 만나서 뭐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 서구 열강들이 오고 뭐 지금 그 코로나 같은 괴질이 유행하고 있어서 다시 개벽의 시기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과의 신과의 체험에서 신이 개벽 후 5만 년에, 뭐 지금 5만 년이 되는 시기야, 이 말을 이분은 아 이제 다시 개벽이 돼야 될 시점이구나 라고 그런 하나의 슬로건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 다시 개벽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다시 정하겠다.
이 태평성세니까 이 새로운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정해서 국태민은 편안한 세상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의 그런 기준은 뭐 아시겠지만 그 조선왕조의 유교적인 기준이겠죠. 그거를 내가 또는 우리 민중이 다시 정해서 새로운 아까 신조선을 개벽하자. 그런 의미로 개벽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동아시아에서는 대단히 이건 독특한 아마 최초의 용례일 것 같은데,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그 황제의 지배 질서에서는 저런 말을 쓰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물론 조선에서도 이제 위험하니까 처형은 됐겠지만, 이런 그 아래로부터 저런 개벽 운동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에서는 19세기 경주에서 이런 운동이 나왔고, 그 다음 단락도 음이심장한데, 이 다시 정해라는 말을 한자로 갱정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갱정유도의 갱정인데요.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의 도덕은 앞선 선천시대 성인의 가르침이라면은, 우리 동학에서 말하는 수심정기의 수양법은 내가 다시 정했다. 이런 선전포고 같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기존에는 왕이 정하거나 그 관료들이 정해서 밑으로 이렇게 교화를 시키는 식이라면은, 최저부터는 우리가 다시 정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사상사적으로 보면은 유교적인 그 민본에서 동학의 민주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 무슨 민주주의 제도를 여기서 배웠다는 건 아니라, 사상적으로는 민이 이 주체다. 어떤 가치나 이 사회 질서의 주체라는 의식이 이미 19세기에 조선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전통 유학과의 관계라면은, 이제 최시영 선병이로 이어지면은 이제 현대, 서구 현대 문명과의 이제 관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거는 최재우를 이은 이제 최시영인데, 이분한테서 처음으로 후천개벽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최재우는 이제 다시개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천개벽이란 말이 나오는 맥락은 서구의 물질개벽, 즉 근대 과학의 이제 그 영향력을 맛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1898년에 돌아가셨는데, 1894년에 동학농민 혁명을 겪고 난 이후에 이게 말이라면은, 그 엄청난 그 일본의 그 뭐랄까 그 무기, 첨단 무기 같은 걸다 겪었을 테니까, 그걸 겪고 나서의 말이라면은, 아, 저런 물질 개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인신 개벽, 인심은 사람 마음이니까 유교 용어거든요. 도덕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도덕 개벽이 필요한 시기구나. 제일 마지막 줄에 인의예지와 같은 기존의 성리학적 선천 도덕으로는 이 시대에 이제 적응이 안 되겠구나. 새로운 도덕이 필요하겠다 해서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개벽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조가 인심, 마음이 개벽됐는가, 그 자네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에 대한 그 도덕적 대응이라는, 도덕개벽의 문명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보통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의 차이는. 혁명은 회심이 없어도 일어나지만, 내가 종교적으로 뭐 변했다 할 때는 이 용어로 말하면 개벽이 된 겁니다. 개벽에는 이제 그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성적인 의미가 강하고, 도덕적인, 유교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시영 선생의 개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알수 있겠듯이 그 하늘과 땅이 새롭고 사람과 만물이 새롭다고 해서, 천지 인물까지도, 그러니까 인물은 당연한데 천지까지도 그 도덕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 유학에서는 삼강오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도덕의 중심이었다면은, 최시영 선생은 이 만물, 천지 만물,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그 존재론적인 그 바탕에 있는 하늘과 땅, 천지가 우리의 진정한 부모고, 그런 의미에서는 만물이 우리의 동포다라는 천지 부모 만물 동포 사상을 설파하시면서 도덕의 그 범위를
만물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즉 개벽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천도교 동학의 전문 용어로 이제 경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만물까지도 공경한다는.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이 전통적인 유학 같으면은 혈연적이고 신분적인 데서 자아 개념이 출발한다면 이분은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생태적, 즉 에콜로지컬 셀프, 생태적 자아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유학, 그러면 뭐 이 충효를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도덕 지향적이니까 그 위에다가 전통적인 유학의 도덕을 이제 껴안는 거죠. 근데 바탕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면은 다 평등해진다. 그래서 신분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여기에서 이제 전통 유교적인 도덕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학농민혁명은 유학과 동학과의 충돌이고 사실 그 사료들을 보면은 일본군만 이렇게 그 잔인하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그 민보군이라고 해서 그 전통 유학자들도 시민군을 조직해서 동학과 싸우면서 서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과 동학과의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제 한판 싸움이었겠죠. 근데 도덕을 둘러싼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도덕에 대해서 그 도덕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동학에서 주창하는 이 개벽이 왜 도덕 지향적이냐, 왜 도덕 개벽이냐, 해월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목을 보면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천주교 측 사료도 있고 유교 측 사료도 있어서 여러 사료들이 있지만 이 매천 황현이란 분도 유학자고 이분이 그 동학 농민혁명 시대에 남긴 오화기문이라는 그 기록을 보면은 객관적이라고 해서 역사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기록인데 이걸 보면은 이 동학군들이 지향했던 세계가 그러니까 어떠한 식의 개벽을 지향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분은 유학자니까 동학군은 도적인 거예요, 도적. 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도덕적인 거를, 이제 룰을,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기사가 여기에 잘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그 세력이 갈수록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혁명군과의 만약에 차이를 말한다면은 그 계급 투쟁에 의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그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 이렇게 포용해 간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뭐 전봉준 장군의 전주 화약 같은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관군과 이제 화약을 맺는 등등.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아주 대조적인데 그리고 그 당시 관군 어떻게 보면 체제를 지향한다고 체제를 대변하고 또는 뭐 사상적으로 이제 유교를 대변하는 관군은 이 동학군과 정반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거기에 대해서 동학군들은 보국 안민을 위해서 일어난 군대이기 때문에 폐를 끼칠 수가 없었겠죠. 자기들의 이념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이제 피해를 안 끼치려고 뭐 노력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 그 동학 연구자 박맹수 교수는 이 부분을 동학군을 살림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 살림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명 평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학에서 지향하는 인간관이 인간과 만물 안에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어떤 근원적인 생명력을 모시고 있다는 인간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동학의 이념으로 모인 꼭 천도교인이나 동학교인이 아니더라도 농민들이라면은 중심은 그런 이제 생명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도 임했으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일본 측 사료인데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당시 동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선이나 일본을 막론하고 전부 폭군이나 폭동, 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유일하게 아까 황현이란 분도 도적이라고 했는데 이 다나카 쇼조라는 1896년에 사셨던 전봉준 장군과 동시대인데
이분은 그 당시 동학에 대한 소식은 뭐 다 일본의 속속들이 그 CNN 뉴스처럼 실시간으로 전해졌겠죠. 동학을 문명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이 말한 그 도덕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제 인민들을 괴롭히지 않고 뭘 취하지 않고 웃는 이런 걸 어기면은 총살을 한다. 그러면서 전봉준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문명이란 말이 동학에서 지향했던 개벽이란 말과 같이 보아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문명이란 말은 문명 개화라는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서구의 개화를 문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도 개화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를 이렇게 침략을 한 거죠. 개화를 해주겠다, 개화를 시켜주겠다, 야만적인 거를 서구화시키겠다는 그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 다나카 쇼조라는 일본인의 평가는 무슨 소리냐? 일본은 절대 문명적이지가 지금 못하다. 저건 야만적인 행위이고, 저 일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율을 지키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저 조선의 농민들이야말로 문명적이라고 평가를 해준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동학에서 지향하려고 했던 개벽의 지점이 바로 이런 측면이라는 거고, 이분은 대단히 이걸 잘 포착했는데, 그 이유는 저분도 특이한 분인데 일본 최초의 환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기후위기 같은 그 공해 문제가 이미 20세기 초, 19세기 후반인데 일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그 농민들 한살림 운동하듯이 이렇게 죽어가는 농민들 옆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지켰던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동학군들이 남다르게 보였겠죠. 그래서 1894년에 보통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번 주제는 혁명에서 개벽으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벽운동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슬로건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는 그 사자성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제폭은 폭력을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운동가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생명이 붙은 생명평화운동인데,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혁명적이지 않느냐, 혁명이라는 거는 노동자 계급이 뭐 지주 계급 또는 아래 계급이 위의 계급을 타도하고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의미의 이제 혁명을 지향한 건 아니었고, 어느 하나도 왕조를 뭐 타도하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왕을 보호하자고 나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역사가들은 보수적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뭐 패정개혁안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고려에서 조선으로 혁명은 됐습니다. 역성혁명은 됐지만 신분제는 그대로 갔는데, 이분들은 자기 그 동학 안에 들어오면은 신분제를 다 철폐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역성혁명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도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개벽운동이 계속 가면은 혁명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체제에 그를 지향한 거기 그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이 그대로 1919년에 3.1 이른바 만세 운동이라 하나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뭐 3.1 운동 하는데 저는 이제 개벽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김이독립 선언문을 보시면은 아까 해월 선생이 말했던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한다는 그런 그 시대 정신, 그 다음에 위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 도덕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그 시대관, 그 다음에 천지의 운수가 회복해서 뭐 세계를 새롭게 하자는 이러한 그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명백하게 동학 천도교의 개벽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거를 당시에 그 개화파나 유학 전통을 주장 고집하시는 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문장이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최남선 선생님 쓰셨는데 그분도 대종교하고 관련이 깊으시고 완전히 이그 손병희 선생이나 이 천도교의 개벽적 세계관을 흡수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쓴 문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저 개벽이라는 저 사상이 이제 혁명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5.16 혁명, 유신 혁명 이런 말들을 뭐 프랑스 혁명을 많이 듣는데 최근에도 공주 우금치 전투의 그 전적비 우금티가 맞다고 하죠. 전적비에 가봤는데 유신 혁명 다음에 저 비가 세워졌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5.16 혁명, 동학 혁명 이렇게 나란히 쓰여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동학을 혁명이라고 우리한테 주지시켜준 장본인은 저 박정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탑에 가보시면. 그 전까지는 잡지도 개벽으로 내고 이 당사자들은 뭐 혁명이란 말을 안쓴건 아닌데 이 박정희라는 분이 자기의 그5.16 혁명하고 같이 흔히 정당화 뭐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학혁명과 같은 차원에서 보려고 탑을 저렇게 세우고 대대적으로 기념탑을 막 전국에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정희가 이 동학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선양해 준 분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상적으로는 개벽을 혁명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차원이 더 이제 낮아진 거죠. 하지만 되게 뭐 역사가들도 근대에는 혁명의 틀에서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비석인데, 이 기념탑인데, 이렇게 막 파헤쳐진 거는 그5.16 혁명이라는 그 글자를 실어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지우고 시민들이 그런, 예, 막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가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주제가 동학에서 촛불까지냐. 드라마틱하게 이제 부활을 하죠. 1980년대 중반에 원주에서 한살림 운동이라는 새로운 그 생명운동이 시작되는데 저 원주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장일순, 지학순 주교, 뭐 김지하 등등. 그런데 80년대부터 이 정치 운동에서 생명 운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혁명 운동에서 개벽 운동으로 전환을 하고 85년에 한살림 생협을 창시를 하고 89년에 그 유명한 한살림 선언문이 나오는데 마치 그 3.1 독립 선언문처럼 여기에도 개벽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은 동학이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오고 개벽은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살림 회원들은 아마 60만, 70만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저런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 강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슨 종교 단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료가 말을 해주고 있고 창시자분들이 동학의 생명 정신으로 우리는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그건 개벽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여담인데 지난달부터 광주 한살림에서 저 생명 한국 근대 생명 사상 강의 동학에서 한살림까지 1년 강좌가 꾸며졌거든요. 왜 그걸 요청을 하느냐? 한살림에도 지금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상적. 근데 그건 한살림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세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저런 혁명이라는 어떤 좀 외적인 틀이랄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다음에 한살림 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7년에 직선제 민주화를 이제 성취를 했죠. 그리고 98년 IMF 전까지 이 10년이라는 우리한테 또 황금기가 있었어요. 사상적으로. 왜냐하면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건뭐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던 김대중인데. 어쨌든 직선제를 이제 선출을 하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90년대 중반에 대단히 이상적인 민주주의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김대중이라는 분은 서양에 대해서 Foreign Affairs라는 그 영어 잡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는 서양보다 더 심오한 민주주의 철학이 있는데 그게 유교의 아까 말한 역성혁명, 불교의 만물의 불성이 있다는 사상.
우리 동학의 인대천 사상이다. 이런 걸 이렇게 막 선전을 했거든요. 당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일어날 때. 근데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마치 해월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사물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인간 이외의 존재들의 생존권을 보장되는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대단히 이상적인 민주주의론을 재창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런 론까지는 아닌데 재현을 하셨죠. 그 다음에요. 더 재밌는 거는 2년 뒤 거의 동시대인데 이 한살림 운동의 이제 창시자이기도 한 김지하 선생은 생명 자치론을 냅니다. 이분의 바탕도 역시 동학이에요. 저 우주 생명이라는 거는 그 최재보 선생이 말씀하신 시천주를 현대적으로 뭐 이도나나 이런 분들이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자각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명 자치론입니다. 이분도 그 김대중과는 다른 맥락에서 어떤 그러니까 요즘 뭐 시민 자치인데 서구적인 자치와는 다른 동학적인 생명 사상의 바탕을 둔 동학적 민주주의, 동학적 자치론을 내놓은 겁니다. 거의 동시대에 여기까지가 1990년대의 그 민주주의론입니다. 그 뒤로는 아쉽게도 발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또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200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명평화라는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꼭 동학 진영은 아닌데 저 지리산 살리기 운동 도법스님 중심으로 한 생명평화 결사에는 이병철 선생님 같은 한살림 멤버들이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화쟁위원회 그리고 저런 흐름에서 이제 촛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혁명 중심의 정치 투쟁과 한살림과 같은 생명평화 운동의 그 결합의 결과라고 저는 촛불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기원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1860년에 동학 탄생에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생명평화의 이념과 도덕 개벽의 지향성에 무려 몇십 년입니까? 만에 결실을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촛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 외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에토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근대사를 동학부터 개벽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수긍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코로나의 대응도 한국이 성공적이었다. 뭐 기술력이 뛰어나고 정부의 대응이 그 민첩하고 다 좋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고 그 과거의 교훈을 그 저기를 삼아서 실패를 교훈 삼아. 근데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김지하 시인의 생명자치론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국인들의 어쨌든 DNA에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 남다른 감수성이 있었고 동학에서부터 추구한 그거를 바탕으로 자치를 한 거죠.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를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뭐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그 민주주의 원리만 강조하는데 그건 정부의 대응 차원이고 이 시민의 차원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 생명 그 사상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도 해주고 될 수 있으면 뭐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그런 저는 그 생명 자체를 체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이제 다시 개벽은 뭐냐 지구적 차원의 개벽이 필요하다는 거고 해월 선생의 말씀대로 하면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개벽이라는 키워드로 동학에서 촛불을 넘어서 코로나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